우리 기준님은 뭐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배가 고파? 아? 그 배가 고프다는 게 뭐냐면 뭔가를 나는 항상 갈구하는 사람이야. 사랑도 마찬가지, 금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뭔가 항상 부족해 나한테는. 그런 분은 우리 엄마야. 아? 사람이 태어나면 복을 받고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그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고 오고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어떤 분은 얻는 거에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걸 똑같이 얻는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해. 더 바랬으면 좋겠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욕심이 있어도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모자라. 항상.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어치를 했어. 네. 그럼 100만 원어치를 받아와야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엄마는 100만 원어치 일을 하면 10만 원, 5만 원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덜 들어온다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마는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란 얘기야. 어? 내가 어떠한 내 팔자에서 복이 없게 태어나서 그게 아니고, 엄마는 팔자가 그래. 복은 참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그 복을 다 써먹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엄마야. 어? 그러다 보니 참 힘들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엄마야. 어? 그게 엄마고.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을 만나서 살아오더라도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사랑 싸움 안에서 사랑이 피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또 행복을 찾아야 되는 분이야. 어? 지금 20몇 년을 같이 살았으니 지금은 대면대면 하겠지만, 응?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낫단 얘기야. 아셨어? 네. 어?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분이 엄마란 얘기야. 아셨어? 어? 우리 엄마는 네. 올해 삼재가 날삼재라 하더라도 엄마는 올해 복삼재로 들어올 거야. 어?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엄마한테 들어오는 이동. 네. 어디를 지금 이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봐. 이동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 이동 잘 해서 복 받는 한해 되세요. 그럼 이동하면 좋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사는 데서 네네. 좀 평수가 좀 작은 데로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좀더 넓은 데로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신랑 같은 경우는 사무실 근처에 헌 아파트를 리모델링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냥 새 아파트로 가서 그냥 거기로 가고 싶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어느 쪽으로? 그냥 큰 네. 쪽으로만 가고 싶어? 새 아파트로? 왜냐면, 가까운, 바로 앞에 헌 아파트가 있는데, 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다 고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자체에 묵은내가 좀 싫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멀지 않아요. 그냥, 걸어서도 갈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데가, 네네.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왕이면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전 내년에 거기에 입주를 하니까. 근데 올해 네. 이동을 좀 하시는 게 나을 텐데. 내년에 하는 것도 괜찮아. 내년에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네. 그 입주가 내년이어서. 엄마가 가고 싶은 데를 들어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거기 들어가도 만족을 못 해. 그래도 이래저래 만족 못하는 제가 거, 욕심이 많다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욕심은 누구든지 많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욕심이 있지. 하지만 엄마는 욕심을 뛰어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 만족을 못하고 살아. 그러니 거기를 들어가도 만족을 못할 것 같으면 아빠 얘기를 좀 들어주란 얘기야. 어? 지금까지 아빠하고 뭘 이야기를 해서 아빠하고 뭘 맞춰 나간 적이 없잖아. 근데 제가 그냥 무조건 우겨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아니 저는 아니야. 항상 동의를 구했는데. 우기는 게 아니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계속 엄마 말은 따라줬어. 근데 요번만큼은 아빠 말을 좀 들어주자는 얘기지. 아빠도
작년까지는 참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야.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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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단 말이야. 네네. 그러고 엄마가 보기에 아빠의 팔자를 보면 불쌍하지 않아? 그렇죠. 고생을 너무 하는 거에 비해 그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저는 딱 신랑을 보면 오리지널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소띠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그래서 좀 불쌍할 때 많죠.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힘들고 압도할 때 저는 이제 마사지도 제가 많이 해주는 편이고 안타까우니까 그냥 힘든 거 옆에서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네. 올해만큼은 아빠가 요구하는 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를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꾸며서 사는 것도 괜찮아. 근데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도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더 나게 생각하는 게 자기도 자기가 건물 자기 거 해서 거기 밑에다 사무실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자기 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런 게 또 훨씬 더 미뤄질 수 있어서 아니지. 아니지. 엄마, 새 아파트로 내년에 가는 거 하고 지금 올해 들어가서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내 마음에 들게끔 하는 거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무슨 부동산 컨설턴트도 아니고 내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글로 가든 글로 가든 상관은 없어. 하지만 그쪽 새 아파트를 들여가서 그 터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라 소리를 하겠지. 위치적으로는 비슷해도 그래요? 그럼. 어제 파면 보고 오셨다며. 네. 네. 그러면 묘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앉는 거하고 한 자리지만 이렇게 앉는 거하고도 틀려. 그렇죠. 그거는 그쪽을 해놓고 왜 집은 왜 틀리듯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네. 그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안 가봤지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쪽보다는 지금 이쪽 방향이 낫고 그 터전이 본인들한테 맞는 터전이고 본인들한테 더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라 소리를 하겠지. 아셨지? 네네. 그렇게 좀 해보셔. 네네. 아셨지? 네네. 하고 우리 엄마는 참 고생 많이 해왔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사셔. 아셨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살아. 아셨지?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부족하고 항상 갈구하는 거 그거 이제는 채워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거 채워나가면서 사시라. 그거는 제가 느껴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밖에 진짜 일을 저도 제 일을 오래 했는데 애들 키우려고 진짜 집바라지 하려고 저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애 먼저 취업시키고 근데 이제 공부를 다 못 마쳤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작은 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졸업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애들한테 너 이때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노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덜 해줘도 서운해하지 마라. 아이들도 당연히 노후 준비하시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좀 많이 내려놓고 옛날에는 욕심, 그러니까 애들 가르쳐주고 욕심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욕심 내려놨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뭔지 아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내가 그렇게 막 힘들게 이제 안 해도 이제 뭐가 나한테 그냥 내가 힘들게 안 해도 쌓이네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그게 지금 기운자가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 운대대로 사시란 얘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 네네. 하고 뭐 다른 거 뭐 크게 잘못되거나 잘 거 없어. 그러니까 작년 세월, 작년 세월로 잘 마무리가 됐어. 작년 세월로 정말 잘 막아 오셨어. 힘들게 힘들게 잘 막아 오셨으니까 올 갑진년부터는 그래도 뻗어 나갈 일만 있다 하니까 잘 해보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운대가 잘 돌아찼어. 그래서 그 운대대로 사시면 되니까 파이팅해서 잘 사세우셔. 신랑 사업은 어떨까요? 괜찮아. 괜찮아요. 원체 촉도 좋고 원체 매사기가 있는 분이라 잘 빠져나가. 잘 빠져나가고 자기가
기복은 지금까지 있어 왔어. 네네. 있어 왔는데 네. 그 기복이 지금 이제 많이 누그러지고 많이 깎였어. 그렇기 때문에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네. 어? 이제는 정말 작년에 잘못했으면 그 한 번의 실수로 문 닫을 뻔한 적도 있었을 거야. 어? 근데 그 고비 잘 넘어와서 지금 또 시작돼 나갈 수 있다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해보셔. 아셨지?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아빠는 그렇게 꿈을 갖고 있으면 네. 그 꿈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분이고 꼭 이뤄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니까 아유 이것도 사고 쳤네라는 생각하지 말고 네네. 에, 잘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둘이 으쌰으쌰 하셔. 아셨지? 네, 둘이 사는 거 보면 참 이쁘다. 아, 둘이 열심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참 힘들게 참 굽이굽이 잘 넘어왔어. 근데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한 번 말씀드릴게. 네. 그 들어온 운 다 네. 받아 챙기란 얘기야. 어? 어, 아셨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 원체 잘 닦여져 있는 집안이고 네. 많이 닦아놓은 집안이라 네. 아저씨도 아빠도 많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근데 아까 아버님이 펜션이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까운데 모시기 이제 오시게 한 거고 아버님이 너무 시골을 가고 싶어가지고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서 두골급을 지금 몇 번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나 그 얘기는 안 알려. 지금 진짜요? 어 지금 이제 네. 연초고 한데 입에 올리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엄마가 네.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저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그게 한순간에 그러는 거지 쭉 내리막 타갖고 지하까지 이렇게 들어가시진 않아. 그래요? 아니 되게 좋아지셔서 가신 거거든. 근데 어머님이 안 오길 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입에 안 다물래. 네네. 아셨지? 알겠습니다. 아까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은 내가 안 봐주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갑신년 들어선 지 얼마 되도 않았어. 네네. 아직 지금 이제 정월달이야. 네네. 어? 정월달부터 내 입에 오르는 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야. 아셨지? 그냥 우리 둘만 봤을 땐 나쁘지 않고 둘은 괜찮아. 예, 사업하는 거나 이제 이사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그 아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 그 아파트 들어가고 나서 네. 빠르면 네. 올 말쯤 네. 늦어도 내년에는 네. 아빠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내 상가 가지고 네. 내 상가 1층에다가 내 하는 일 놓고 네. 건물주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또 와야겠는데요. 오세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니까 자기는 꿈이 아니야. 그건 현실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네네. 보시 한번. 아유, 과가 꼭 와야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 네네. 궁금한 거 없지? 네네. 그래.